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안녕하세요. 성령 전도사님이에요.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대림절 동안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요. 함께 기도로 가정예배 시작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득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오늘의 제목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예수님이 좋아요 104쪽을 펼치거나 화면을 보며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아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두 번 더 읽어보아요. 두 번 더 읽고 다시 만나요. 말씀 잘 읽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모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땅에 속한 것을 찾으며 온갖 죄를 짓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걸 좋아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이시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땅에 속했던 우리 몸을 죽이시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높고 위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 곧 하늘의 것을 구하고 생각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구해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땅에 있는 게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나누고 기도해요. 그렇게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칠게요.